안녕하세요. 54세 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려 꽃비처럼 내리더니만 이제 벚꽃나무엔 꽃 대신 예쁜 잎들이 싱그럽게 반짝입니다. 잔디가 자라기 전 꽃자리를 편 냉이꽃과 명아주꽃 덕분에 바람이 불 때마다 마당은 온통 노랗고 하얗게 흔들립니다. 꽃잔디가 분홍빛으로 번져가고 철쭉도 황매화와 함께 봄을 수놓는 중입니다. 마당에 나갈 때마다 작년에 심어 노지월동시켰던 꽃들의 싹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구절초나 국화처럼 존재감 확실하게 자라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분명 새싹인데 이름을 모르겠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꽃 피면 그때는 알아볼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요. 무언가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기쁘고 행복한 요즘입니다. 마당에서 봄들이 다글다글 올라오는 만큼 집안에도 봄을 드리고 싶어 셀프 페인팅을 했답니다. 오래된 산속 전원주택의 실내를 요즘 감성으로 페인팅하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거실 한쪽 벽에 페인트를 칠해본 결과 도배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얻었답니다. 도배지 위에 바르는 페인트도 있고 초보자도 붓자국 나지 않게 칠할 수 있으면서 빠르게 칠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요. 옛날 페인트처럼 냄새 때문에 하루 정도 문을 열어두고 말려야 하는 게 아니라 칠할 때부터도 냄새는 거의 없으면서 30분 만에 2차로 칠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건조된다는 것이 너무 편리했답니다. 도배지 위에 바를 때 도배지가 들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뜯어내고 칠해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페인트를 두 번 칠하면 그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기 전 벽에 있는 못들은 전부 제거하고 메꿍이라는 걸로 구멍을 다 메워준 후 페인트를 칠하면 못자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종이로 붙이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하나도 충분히 돼요. 작동되지도 않는 인터폰을 아예 제거한 후 그 자리에 나무를 대고 메꾸미로 경계를 메꿔 주었답니다. 인터폰을 놔둔 채로 인터폰 가리개로 덮어볼까도 생각했었는데요. 그 가리개 위치 때문에 벽이 애매해지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나무 위에 도배지를 한번 붙인 후 페인트칠을 했더라면 훨씬 티가 덜 났을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인터폰이 있을 때보단 훨씬 깔끔해져서 만족하는 중입니다. 셀프 페인팅을 마친 다음 날 거실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집에 온 것처럼 새로웠답니다. 버터 크림색으로 벽을 칠하면서 카페 혹은 가정식 레스토랑처럼 꾸며보자고 계획했었는데요. 아침에 보니 충분히 만족스럽더군요.
예전에 회색의 벽돌무늬 벽지였을 땐 조금은 차가운 분위기였다면 새롭게 페인트 칠한 거실은 밤에 보니 특히나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버터크림색의 벽과 어우러진 전구색 조명 덕분이기도 했을 거예요. 썰렁한 느낌이라 TV 볼 때 외엔 거실에 있질 않았었는데 이제는 자꾸만 앉아있고 싶은 거실이 되었답니다. 딸이 넘어져서 발에 금이 가 반깁스를 한 상태로 한 달을 보냈는데요. 엑스레이상으로 오히려 금간 틈이 더 벌어져서 결국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옮겼고 수술을 받기로 했답니다. 수술 전 현재의 자신이 가장 안 아픈 상태라면서 엄마는 유튜버니까 영상 찍으라고 포즈도 취해주고요. 수술 전에 머리를 따야 하는데 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물고 달린 고무줄하는 머리를 못 묶어줬거든요. 조그맣고 동그란 고무줄로는 어떻게 머리를 묶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딸이 링거 꽂은 손으로 직접 머리를 묶었답니다. 앞머리까지 묶어서 너무 진짜 애 같다. 귀에 왜 이렇게 구멍이 많아요? 애가 아니라서. 애는 애다. 오늘 혈압약이랑 당뇨약 드셨어요? 잘못 집었어. 약 드셨어요 오늘? 혈압약이랑 당뇨약 우리 안 계셔서. 지금이 안 아플 유일할 때라고. 딸이 수술 받으러 가기 전 배달앱으로 배달시켜준 김밥을 받기 위해 병원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름 없이 피어있는 꽃들을 보았습니다. 아픈 사람과 그 보호자들이 다니는 병원엔 꽃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수술을 마치고 온 큰딸은 아직 마취 기운이 남아있어 통증을 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나 벌써 받았어. 우와. 이거 먹지도 않았어. 나 시켜 먹을래. 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통 주사약도 소용없을 만큼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보게 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조그만 발에 철판을 대고 철심을 다섯 개나 박았으며 큰딸이 잠들었다가도 통증 때문에 자꾸만 깨는 게 안타까워서 버튼을 누르면 추가로 약이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무통 주사약을 새벽까지 15분마다 눌러주니 그래도 한 시간씩은 자더라고요. 하랜가 보다. 한숨도 자지 않고 다음날 오후까지 병원에 있다가 퇴근하는 남편 차로 집에 왔답니다. 제가 없으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 계속 병원에 있고 싶었지만 간호사분들까지도 젊은 사람들은 회복력이 좋다면서 수술 당일 밤이 지나면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해서 집에 왔는데요. 혼자 남은 딸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니 제가 없으니까 침대도 혼자서 훨씬 편하게 쓰고 딸 입장에서도 제 걱정을 하느라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3박 4일 입원했던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따님이 머리를 감아줬어요.
근데 그때는 왜 애들 왜 그랬지? 분명히 그 기억이 있어. 내가 밖에서 누워가지고 화장실 안에 놓고. 너 그거 아닌가? 수술에 쌍꺼풀인가 뭐 수술했을 때? 아 그럼 엄마 일하는 영상 20초만 찍어주는 거야? 이 정도 웃기면 할까? 머리를 빡빡 긁어. 꽃무늬 벽지 때문에 난감했던 안방도 셀프 페인팅을 하기로 했답니다. 거실과 같은 버터크림색으로 페인팅을 할까 하다가 엄마 방은 빨간 머리엔이 생각나는 색으로 칠해보자 하는 작은 딸의 의견에 수긍하여 올리브색으로 페인팅하기로 했어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대만족이었답니다. 또 다른 꽃무늬 벽지 탓에 영상 찍기 어려웠던 곳이 2층 거실이었는데요. 주로 고양이들의 공간인 2층 거실에도 안방과 같은 색으로 페인팅을 해주었답니다. 또 벽면이 적은 주방벽에도 올리브색으로 페인팅을 해서 집안 컬러에 통일감을 주었어요. 이제 거실부터 천천히 한번 둘러보실까요? 새롭게 단장한 거실 공간입니다. 화장실 쪽으로 가는 곳에 빈티지 커튼을 달아주었어요. 화장실 앞엔 조그만 화장대 공간이 있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대예요. 응접실 공간입니다. 많이들 보셨지요? 응접실엔 빨간 머리엔 그림 액자들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응접실 겸 빨간 머리엔을 좋아하는 저의 작업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큰딸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아침 햇살 속에서 푸른 나무들을 보며 또 동물들을 만지며 명상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나 봅니다. 수능도 배우고 희망을 꿈꾸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 그게 우리네 삶이라는 것을 딸들도 시간 속에서 익혀 가겠지요.